하모니! 하모니는 뭐 대단하죠. 대단한 노래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진심을 넣어서 만든 노래니까. 천사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그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노래하는 게. 예! 일단 곡은 항상 받아서 많이 했는데, 무대에 서는 사람이고 무대를 하기 전에 안무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무대구나, 그래서 이제 무대를 그리게 되고, 그렸던 거를 이제 팬분들 앞에서 했는데, 내가 음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는 음악을 가지고 또 무대를 서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들었죠. 그랬어서 이제 2009년부터 미디를 이제 사서 일주일을 막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게 됐죠. 근데 막 그때 막 제가 만든 게 다 대단해 보였어요. 와 진짜 귀신 들려주면은 어? 뭐야? 손이 얼겠다. 앨범을 만약에 만들어요. 만듦과 동시에 그 내년 앨범을 생각하면서 그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어? 다음 앨범은 뭘 해야 되지? 이번에 이렇게 도전해봤으니까 다음은 누구랑 콜라보를 하면 좋을까?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작곡 여행을 떠나야겠다 해서 그냥 막 가는 거거든요. 비행기에서 아니면 콘서트를 다니는 투어 중에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쓰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 그 말 많이 쓰네. 사실 뭐 땡겨 같은 경우도 야, 오늘 비 오니까 막국수 땡긴다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캐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일단 높아야 되지 않아? 네, CCM 프로젝트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해오면서 꼭 해보고 싶었고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제가 하는 음악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혹시나 대중분들이 들으셨을 때 뭔가 좀 이질감이 들지 않고 CCM이지만 너무 또 CCM스럽진 않고 많은 분들도 들으셨을 때 캐주얼하고 듣기 좋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곡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사도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제가 하는 이 가사말과 제가 하는 이런 노래들이 너무 직접적으로는 아니게 그리고 너무 또 돌려서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져서 많은 분들도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저처럼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약해질 때도 내가 쓰러질 때도 You hold my every moment. 너무 좋은데? 외국인인 줄 반했어? 외국인인 줄 알았어. 기존의 음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부담감이 있거든요. 뭔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 음악은 누군가와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전에는 어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놓고 놀이터에 나와서 음악이라는 악기들과 모래성을 쌓으면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즐겁게 노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선은 솔로가 있고 얘네는 그냥 화이어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단이라 가면 좀 그루브감이 밑에서 좀 그래서 걔는 이건 콰이어를 시키고 너는 이제 여기서 솔로로 대화 리드를 해주는 거지. 거기 사비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안 할 거지.